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의 허기영 부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온 곳은요, 경기도 포천시 소오름 이동교리 한번 나와봤습니다. 총 3개 동 24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대단지 빌라 현장 한번 나와봤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타입은 방 4개, 욕실 2개, 38평의 대형 평수의 포룸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입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소오름 IC까지 자차로 2분 안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외곽으로 나가시기 너무 편하시고요. 학군 또한 굉장히 훌륭해요. 초중고 모두 인접해 있고 스타벅스라든지 홈플러스 또한 가까이 인접해 있어서 소오름의 모든 상권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 또한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분양가 또한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왔습니다. 2억 초반대서부터 시작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포룸 같은 경우에는 2억 중반대서부터 시작입니다. 가격 또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또한 실입주금 또한 궁금해하실 건데요. 1구면권에서 전액 대출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취등록세만 준비하시면은 무입주로도 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방 4개, 38평의 대형 평수 현장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그럼 전실 공간서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쪽 좌측편을 보시면은 일괄 소등 스위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문 또한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저소음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 프레임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그럼 신발장이 어디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자, 저따 한번 따라오세요. 네, 신발장은 우측 공간에 이렇게 공간이 마련이 돼 있어요. 이 신발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쪽에 유모차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우리 자녀분들 자전거 여기 놓으시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측편에는 키 큰 신발장이 총 7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이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고, 이쪽에는 전실 거울이 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스타일 체크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부분을 보시면은 띄움 시공이 되어 있고 데일리 슈즈 반부츠 넣어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건축주분께서 특별히 이제 줄눈 시공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거실 공간 가서 설명드릴게요. 거실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실 폭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거실 폭이 지금 5m 가까이 되는 4.8m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족분들이 많으신 분들도 거실에서 주거 환경 충분히 여유롭게 느끼실 수 있고요. 천장을 보시면은 삼성 무풍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림 프라임 샷이 1등급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방음에 굉장히 탁월하고, 지금 제가 있는 공간이 지금 2층이거든요. 전혀 막힘이 없고 정남향 구조로 항상 밝은 채광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파 자리 또한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6인용, 5인용 소파 충분히 두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트홀 쪽에는 이렇게 목공 인테리어로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화사한 느낌 주고 있고요. 60인치 이상 되는 벽걸이 TV 걸어두셔도 충분히 공간 넉넉할 만큼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등은 없지만 LED 간접등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좀 더 거실 공간이 화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 안내 도와드릴게요.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요 앞에 보이는 아일랜드 식탁인데요. 지금 의자가 총 6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인용 식탁 충분히 활용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돌출우주 하츠사 1등급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충분히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생선이라든지 냄새나는 음식 하셔도 환기 걱정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전기 쿠탑 또한 3구짜리 인덕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음식은 좀 화력이 센 게 좀 필요하다, 음식은 불만이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가스배관까지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 이렇게 교체하시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싱크볼 또한 굉장히 와이드한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거지 하시면서 물튈 염려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냉장고는 이렇게 총 비스포크 3종 세트가 들어가는데, 전시 상품이라고 써 있지만 전망 좋은지 구독자분들께는 비스포크 냉장고 또한 무상 옵션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공약 한번 걸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이 선호하는 주방 옆에 다용도실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옆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용도실 폭이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벽면 같은 경우에는 탄성 코팅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곰팡이라든지 결로에 굉장히 강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요 밑에 부분도 줄눈 시공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창 또한 굉장히 와이드한 제품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환기 또한 걱정 없이 하실 수 있고 수전 또한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시타워 가로 배치 혹은 세로 배치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집의 마스터룸이죠. 안방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안방 공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3.8, 3.3m가 나와요. 12자, 10자가 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안방 사이즈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양창 구조입니다. 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삼성 무풍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보시다시피 이쪽에 퀸 사이즈 놓으셔도 충분히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에 드레스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입구 같은 경우에는 아치형으로 아주 이쁘게 잘 시공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장이 설치가 안 됐지만 무상 옵션으로 지급이 된다라는 얘기 드리겠고 드레스룸 창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물 먹는 하마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안방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입니다. 이 공간이 지금 거실 욕실인지 안방 욕실인지 모르실 만큼 굉장히 안방 욕실도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수전 또한 매립 수전으로 호텔 느낌 나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긴 화장실 부분도 다 줄눈 시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네요. 젠다이 선반과 도기 배치 또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방 안내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왔어요. 3.3, 2.6m로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책상 두시고 옷장 두셔도 공간 자체가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 방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샷이 또한 굉장히 와이드한 샷이 넣어주셨고요. 벽지가 화이트 톤의 실크 벽지이기 때문에 화사한 느낌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3.3에 2.7m가 나와요. 굉장히 세 번째 방도 넓습니다. 여기는 작은 방은 없고 다 중간 방인 것 같아요. 네, 똑같이 화이트 실크 벽지로 굉장히 화사한 느낌 주고 있고 이쪽에 옷장이라든지 침대 두셔도 공간 자체가 넉넉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 방입니다. 3.3, 2.6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자체는 10자가 넘는 넓은 사이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자체는 동일하고요. 똑같이 책상이라든지 우리 아버님 서재로 이용하실 컴퓨터 방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용 욕실입니다. 보시다시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저도 넉넉하게 여유있게 샤워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사이즈 보여주고 있고요. 샤워 파티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전 또한 깔끔하게 매립으로 무광 프레임으로 물때가 껴도 잘 티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도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줄눈 시공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다용도실이라든지 공용욕실, 안방욕실 다 줄눈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기 배치 깔끔하고요. 젠다이 선반 그리고 수건 수납장도 굉장히 와이드한 제품으로 넣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거실 공간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소읍 이동교리에 위치한 포룸 38평의 대형 평수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일단 현장 자체가 너무 화사하고 화이트 톤으로 이제 개방감 있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굉장히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차 또한 궁금해 하실 건데요. 한 세대당 150%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당 두 대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여유롭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도 포천시 소읍 이동교리에 위치한 이 포룸 현장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항상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